안녕하십니까. 34대 송동아리 연합회 회장 도윤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송동아리 연합회는 교내 모든 동아리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학생 자치기구로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관리해주면서 최종 목표로는 모든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 진흥을 꾀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총동아리 연합회 부서로는 기획조정부, 연대사업부, 총무부, 복지부, 선전홍보부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획조정부로는 총동아리 연합회가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연대사업부로는 모든 동아리 회장들 연락 또는 이제 관리, 소통, 단톡방 운영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무부로는 학생회비 및 동아리회비 투명한 관리를 위해서 예산 감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동아리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고 관리하며, 예를 들어 동아리방 순찰하면서 물품들을 지원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선전홍보부는 모든 총동아리 연합회 SNS 활동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활동에 대해서 홍보하고 대자보를 만들고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동아리 연합회에 들어오게 된 계기는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에 들어가면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모습처럼 좀 활동적인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후배 간 친해지고 그런 교류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코로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찾기는 어려웠고, 이제 조금이라도 동아리 활동에 진흥을 꾀하고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자유를 찾아주고자 결심하고 총동아리 연합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이제 제가 지금 4학년이 되어서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총동아리 연합회 회장으로서 이제 저희 학생 자치기구는 MT도 가고 회식도 많이 하고 이제 간단한 야식도 많이 먹으면서 또 일할 땐 일하고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서 잘 놀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팍팍한 학교 생활에 총동아리 연합회에 들어오셔서 선후배 간 좋은 교류 쌓으시고 일도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추억 만들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아니면 이렇게 할때 아픈 척 한번 할래? 응? 약간 이렇게 찌부대는 아, 그건 좀 내절이야. 느낌이잖아. 오케이, 내절이야. 오케이, 알겠어. 시작하겠습니다. 손으로 여기 손을 좀이 카메라 기준 좀 올려봐. 네, 거기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여기? 다시 여기? 여기야? 여기야? 네. 여기 오케이, 알았어. 그렇지, 그렇지. 시작하겠습니다.